난 오늘 나오는지 아니 어제 나오는지 몰랐었어. 아, 좀 감동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전 이거 해도 많아야 몇십 명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아, 물론 아직은 후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등록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청자 잘 만난 줄 알아 해서 3만원 벌써 쓰셨더라고. 근데 활동일이 13일부터거든요 활동기간 13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9월 말까지. 아, 캐시 만지려고 안 쓰면 상관이 없어? 아, 넥슨 캐시를 쓴 순간인 거예요? 충전 기준이 아니라? 아, 그러면 뭐 상관없겠구나. 또 이렇게 오, 뭐야 800명 넘었어? 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고정 댓글에 기재된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해주시고, 후원 등록 창이 뜨면 동의 버튼에 체크해주시고, 후원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땡큐! 그렇네, 이거 넥슨 돈을 우리가 쌀먹하는 거네요? 메이플 스토리 1% 우리 가져가는 거잖아. 바로 경제보복 해버리는 거잖아. 그게 맞냐고요? 그럼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1%가 회사의 1%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님들? 이 정도면은 그 화장실 휴지가 아니라 경기 떼어가는 수준인데? 화장실에서 일 못 보시는 거 아니야? 메이플 욕해봐요. 잘리나 안 잘려보게? 메이플 아니야. 화끈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산이 벌써 내려갔다고? 내려오지. 아직 살아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벤트도 하나 있더라고요. 7월 13일이죠 내일부터 8월 10일 한 달 동안 뭐 아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후원 등록을 하시고 이거 옷 중에 하나를 준대요. 만 원에 이거 패키지 하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은 듯? 아니 이제 만 원에 패키지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살 것도 사고 이것도 받는 거니까 뭐 아예 막 구데기 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거 주더라고요. 후원 깐부? 아니면 이거 어때요? 6명 모아. 6명 모았어. 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어때? 기가 막히지? 아 규정에 적혀있어? 잘린다고?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해킹 당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없지. 찍먹인가요? 정 안 주면 되나요? 크리에이터죠. 찍먹입니다. 메이플 엑스신. 어차피 여러분들 활동 기간 내일부터거든요. 활동 기간 내일부터인데 뭐 어쩌라고? 아, 장난입니다. 네. 최근 6개월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할 말은 고맙다는 얘기밖에 드릴 게 없네요. 다이아 유지한다면 길도 자른다는 게 사실이야. 다 그 검사할게요. 다음 주부터 우리 길들 이제 여기 아래다가 아니 명찰 이제 MVP 달고 다녀. 안 달고 다녀 바로 그냥 8월 해방이 돼. 8월 미라클 응원해주세요. 아 후원 등록하셨다고요? 잠시만요. 아 이거 살짝 그건데? 이거 이상하네요? 님들이 큐브가 잘 안 돼야지 우리한테 더스러워. 이거 뭔가 이상한데? 구조가 잘못됐는데? 아니 망하라는 게 아니라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이게 구조상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걸 하는 얘기.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 소중한 시청자분한테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해체하지 마세요. 찍먹입니다. 정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 있지. 아, 시청자가 큐브가 망할수록 창료가 돈을 더 버는 구조구나.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에? 그런 게 아니라 개꿀!
나 넥슨 프라임인데 청류 크리에이터즈 구독하고 한도 잠궜다. 아유 왜 잠가? 잠도 잤어요. 여러분! 몇 명이야? 몇 명인지 한번 볼까? 오! 힘들어! 전명 됐어요. 허허. 아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만원! 아유 또 고맙습니다. 등록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안 지르셔도 되지만 그냥 등록만이라도 그럼 좀 딴지 나잖아.